네. 자, 이 코드도 여러분들 그 유튜브 본문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코드가 조금 더 복잡해졌죠? 자, 이것도 우선 업로드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로드가 완료됐죠? 업로드가 완료되면 이렇게 초록색 LED만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건가 하면은, 자, 시리얼 모니터를 키우시고, 자, 그럼 시리얼 모니터가 이렇게 생겼죠? 자, 여기서, 자, 3이라고 한 글자만 친 다음에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빨간색 LED에 불이 잠깐 들어왔다가 꺼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엔 5라고 다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5라고 입력을 하면은 자, 빨간색이 아까보다 더 밝아졌다가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번엔 9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9를 입력을 하면은 네, 요 초록색은 꺼지고 다시 이렇게 빨간색만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나가 밝아지면 하나가 좀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이렇게 시리얼 모니터에 뭔가 입력을 해서 아두이노와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리얼 통신도 살짝 맛보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코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여기는 아까와 완전히 같습니다. 완전히 같은데, 자, 요번엔 void하고 turnOn. 아까와 똑같은 이름의 함수인데 이번에는 자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자 뭔가 하면은 자 LED 핀이라는 인트형 변수를 하나 입력을 해주고 인텐시티 밝기라는 변수를 하나 이렇게 해주는 걸로 지금 선언을 해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리면은 네 여기 이렇게 턴온 함수가 정의가 돼 있죠. 자 턴온하고 자 LED 핀 하고 인텐시티 아까와 같고 자, 요거는 아날로그 라이트하고 자, LED 핀에다가 인텐시티에 25를 곱한 것을 PWM으로 출력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여기 자리에는 뭐 5번 핀이냐 6번 핀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고 인텐시티는 밝기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뭐 LED의 밝기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이런 함수를 이제 정의를 했고 자, 코드를 한번 보면은 자, 여기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달라졌으니까 자, int lux 하고 0. 자, lux라는 변수를 정의했죠. 이게 밝기로 쓰일 겁니다. 자, if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시리얼하고 available이라는 명령어가 돼 있죠. 자, 요게 뭔가 하면은 시리얼 모니터에 뭔가를 입력했을 때몇 글자를 입력했느냐, 몇 글자를 입력했는지 출력을 해주는 요것도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를 입력했을 때는 여기가 0이 아니게 되니까 참이 되겠죠. 참이 돼서 요 안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뭔가 시리얼 모니터에서 뭔가를 입력한 거를 받을 때는 보통 이제 이런 형태로 많이 쓰고 자 그래서 뭔가를 입력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차라고 돼 있는데 이 차는 캐릭터라고 해서 뭔가 그 문자형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이것도 정수형 변수 중에 하나인데 문자를 쓸때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input 차 갖고 시리얼.read 자이 read라고 하면은 자 입력받은 값을 읽어와서 요 input 차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저, input 차에는, 요, 시리얼 모니터에서 입력받은, 요, 어떤 변수가 여기 들어있겠죠? 그리고, 자, lux, 정의해둔 이 lux에다 어떤 값들을 저장을 하는데, 자,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시리얼 통신을 할때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그, 입력받은 요, 캐릭터,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문자 1을 입력받았으면은 요 과정을 거치면은 숫자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아,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거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리얼 프린트엘엔 럭스 하면은 자, 요 입력받은 값을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숫자로. 자, 그 다음에 턴온 하고, 자, 빨간색 LED를 럭스만큼 밝게. 자, 이 럭스는 그 여기서 숫자 하나를 받는 거니까 0에서 9까지 총 10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에서 보시면 인텐서티하고 곱하기 25를 해줬죠. 그러니까 만약에 9를 입력받으면 225가 되니까 굉장히 밝아지고 1을 입력받으면 25가 되니까 조금 밝아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뭐 여기도 이제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자, 턴온하고 이번엔 초록색. 초록색은 9 빼기 럭스입니다.
자, 요렇게 해놨으니까 얘를 럭스를 밝게 뭐8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는 이제 1이 되니까 좀 초록색은 불이 작게 들어, 저 어둡게 들어오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함수의 이점이 나오죠. 뭔가를 반복을 하는 건데, 반복을 할때뭐 지금 이제 한 줄짜리지만 뭐 이게 좀큰 명령어다 그러면 하나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놈을 복사해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한줄 가지고도 뭐 다른 뭐 비슷한 기능을 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두 번째 실습 코드도 여기서 마치고, 자, 그럼 다음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실습입니다. 자, 이것도 우선 업로드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가 완료됐는데 뭐 따로 변하는 게 없죠. 자, 이것도 시리얼 모니터에서 뭔가 통신을 이용해서 해주는 겁니다. 자, 시리얼 모니터를 켜주시고, 자, 그럼 이렇게 뭐 00 이렇게 뜨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자, 요거는 9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빨간색이 들어왔다가 꺼지는데 여기 225라고 뭔가 값을 출력을 해줬죠. 밝기를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7이라고 하면은, 자, 아까보다 좀 어둡게 들어왔다가 175라고 이렇게 써줬습니다. 자, 요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시리얼 모니터에 입력을 하면은 얘가 아두이노에서 빨간색 LED로 밝기를 해준 다음 그 밝기를 다시 받아와서 시리얼 모니터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코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와 코드는 거의 다 유사하고, 자, 이번엔 아까는 void였는데 여기 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값이 뭔가 있다는 거겠죠? 자, 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턴온하고 아까와 여기는 완전히 같은데, 자, 리턴하고 인텐서티 곱하기 25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리턴이 값을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요 값을 출력을 해주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값이 이제 정수형 변수기 때문에 자, int를 출력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출력하면 자, 이 불을 켜주고 난 다음에 intensity 곱하기 25라는 값을 밖으로 빼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드도 보면은 아까와 거의 유사한데 여기 요것만 달라졌습니다. 자, serial.println. 자, 요거는 뭔가 어떤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해주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턴온 하고, 자, 불을 턴온 함수를 했으니까 여기에 아날로그 라이트하고 여기 불을 켜주겠죠. 그리고 출력값이 뭐였죠? 인텐서티 곱하기 25. 자, 그러니까 자, 요렇게 써주면은 출력값이 있는 함수를 써주면은 여기 함수 내용을 다 실행을 하고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끝나고 나면 인텐서티 곱하기 25를 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해주는구나.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기는 한데 여러분들 뭐 지금은 간단한 형태를 보여드린 거니까 이제 함수를 아, 내가 당장 어떻게 한번 잘 써봐야겠다가 아니라 함수가 있는 코드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겠다. 요렇게 정도 이상만 얻어 가셨으면 요번 강좌도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함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최대한 좀 쉽게 한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잘 됐을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 플루토시 모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